네, 이곳은 전남 장성에 있는 전에 350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공원에 와 있습니다. 장성 부가 있었던 그 뒷산인데, 지금 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아주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죠. 한양서 내려온 관리들이 이 뒷동산에 올라와서 많이 고향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. 일제 강점기 때는 여기에 신사가 있었답니다. 신사를 만들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신장로, 일직선 도로가 이따 한번 비춰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저는 이제 보통 산책을, 이 동산에 올라와서 산책을 하면서 장성의 지명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고 제 작업의 모티브를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이죠. 저는 항상 가족이란 테마를 갖고 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밑에 이 매트는 최근에 아마 깔았어요. 작년에 깔은 것 같은데. 전에는 그냥 흙들이라 더 나름대로 움츠가 있었는데, 이렇게 또 관리를 하니까 다니기는 편해도 운치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무지 춥습니다.